네, 원진아씨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현실에 착붙한 캐릭터의 슐리역의 원진아 배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미래혁신 창의력팀의 애슐리입니다. 저는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90%가 저 표정이 너무 싱크로가 잘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네, 애슐리는 이제 스티브가 시키는 일을 모두 열심히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이번에 그러면 원진아 씨의 그 꽁꽁 숨겨놨던 코믹 본능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? 네,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워낙에 글이 재밌고 대사들이 재미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면서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일단 제가 아직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뭔가 안 해봤던 장르 또 그 안에서 선배님들 동료 배우분들과 호흡하는 방식도 조금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뭔가 믿음으로 신뢰로 주고받는 뭔가 다른 호흡을 좀 더 배워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고 어떤 장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느낌의 연기였었어서 이제 봐주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가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연기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치를 조금 얻었던 것 같고요. 아마 많은 배우분들께서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독창적이고 재밌고 유니크한 대본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이 되지 않았을까 모두에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출정식이기 때문에 의기투합하는 마음으로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용기 내서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. 실패. 우리 매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.